자, 오늘은 마태의 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경을 읽었죠. 마태도 이름이 두 개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레위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몬이 베드로 된 것처럼 레위가 마태가 된 것이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점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성경을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는 세리인데요. 세리는 죄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을 부르시고 이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불평을 해요. 너희는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합니다. 자, 그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7절로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멘. 자, 27절에 보시면은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다고 얘기했죠. 그 세간에 앉아 있는 이 레위, 그러지 마태죠. 이 마태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이었죠?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습니까?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을 걷어가는 사람의 징수원의 수족 노릇을 하는 사람이 세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금을 걷을 때 자, 정부에서 책정하는 것보다 더 많이 걷어가지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다 이렇게 착복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세리를 죄인이라고 비천한 자로 아주 천한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아주 상종을 안 하는 그런 이제 창기와 같이 죄인의 그런 신분에 해당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죄인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르시죠? 뭐로 부르십니까? 나를 따르라 제자로 열두 제자로 부르셨어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는 사람들은 믿음 좋고 신분 좋고 학벌 좋고 덕망 있는 이런 사람을 제자로 부를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관점과는 다르게 사물을 보시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시는 사역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너 나랑 같이 갈래?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을 할 때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사실 그 세리란 직업이 뭐 신분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천한 사람이지만 경제적으로는 빵빵하잖아요. 먹고 살 걱정은 없는 거죠. 그런 대단한 물질을 공급하는 그런 직업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이 마태가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마태는 이 예수님이 참 좋았나 봐요. 이 좋은 예수님을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른 다른 사람들에게 좀 소개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세리들을 모아놓고 자기와 같은 죄인들을 그 한 집에 모아놓고 큰 잔치를 올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 규제를 하면서 그 세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어요.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마태 세리의 집에 가서 그 함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런 죄인들과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 죄인들과는 식사도 같이 하지 말아야 돼요. 식탁 교제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유전에. 이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라는 종교인들이 있죠. 이 종교인들이 무엇을 믿는 사람인가 하면은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 시대는 이제 구약 뭐 모세 율법이라든지 선지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해져 내려오면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다 듣고 믿고 따르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보잖아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은 구약의 율법을 있는 그대로 듣고 청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율법을 듣고 내려오는 것을 들으면서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확대 해석하고 자기네들이 거기에 뭔가 막 이렇게 첨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는 문둥병과 같은 부정함을 전염시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 문둥병자 함께 하지 마라. 차단했잖아요. 그죠? 같이 전염된다고 교제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접촉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런 구약 성경을 이 사람들은 확대 해석해서 이제 죄인의 범주, 그러니까는 죄인들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함이 전염된다고 이 죄인의 범주에 드는 사람들과는 접촉하지 말라. 그런 게 성경에는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든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세리와 같은 사람들 접촉하면 안 되고 창기와 같은 사람 접촉하면 안 되고 특별히 식사 규제를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서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앙하는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와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죄인들과 세리야 앉아서 같이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과 죄인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그런데 이 비방한다는 단어는 에곤쿠존이라는 헬라어인데 불평하다, 투덜대다, 낮은 소리로 반대해서 말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단어에는 불평하는 그 감정이 그냥 생생하게 이렇게 담겨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그런 자리를 함께 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해서 아유 저럴 수가 있는가, 저러면 안 되지, 어찌 저런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있는가, 식사할 수 있는가 투덜거렸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흠을 한번 잡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한번 궁지에 몰아넣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한번 공격할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니 지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사실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신실한 신앙인이라면 왜 예수님을 몰라보겠습니까? 제자들은 따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종교 생활에 젖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예 겉들떠 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궁지에 넣을까를 생각하면서 쫓아다녔는데 자 드디어 이런 거를 한번 발견한 거죠. 야, 너 한번 잘 만났다. 너 그러면 안 되지. 막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언제까지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흠을 찾고 지적하고 불평하는 것을 한결같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을 못 박는 바리새인들처럼 아마 그렇게 불평하시는 분들은 교회가 문을 닫을 때까지 불평할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평을 하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이걸 교회를 세울까 고민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도록 내가 힘쓸까, 내가 도울까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저건 저래, 저래서 어떻게 그렇게 말이야. 뜻뜻. 그러면서 그 불평이 촥 전염이 되면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아휴 그러게 말이야, 뭐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 싶으면 기도하고 이거 어떻게 안 되도록 노력을 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긍정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불평을 뒤에서 주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다면 그런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예, 악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불평하는 습관에 젖어 있다면 여러분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그런 습관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그 나쁜 거예요.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바리새인이 너희와 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추궁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이제 예수님이 그 당시 시대의 관습에 맞지 않게 행동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의 마음에 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못마땅하죠. 너는 왜 그렇게 하니 당신네들은?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병든 사람이라야 의사가 필요하죠. 건강한 사람이 의사 찾습니까? 안 찾죠. 병든 사람이라는 것은 병든 사람이 의사를 찾는다는 것은 내 병을 내가 치료할 수 없고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알지 못하니까 의사를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거죠. 제발 내 병을 좀 낫게 해 주십시오. 환자가 병든 자라야지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이 병든 자는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의사를 찾아가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은 내가 잘났어. 내가 의로워. 그러니까 나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요. 특히 예수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요. 십일조 내고요. 정한 시간에 딱딱 기도하면서 이 종교 생활을 굉장히 규칙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 그래서 본인이 생각, 야, 나는 저런 죄인들과 다른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우월한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월한 존재라고 스스로 여겼죠. 자, 우월감은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내가 좀 잘하는 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하는 게 있는 나는 멋있는 사람이야.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지? 뭐 이런 생각 들 때가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이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다 그런 우울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굉장히 교만했어요. 자, 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공부를 잘해가지고 좀 이렇게 목을 세우고 다녔던 경험이 생각이 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그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뭐 1960년대인가 뭐 70년대 총각 그러죠. 60년대죠. 예, 그때 이제 6학년 때 아버지께서 흑백 텔레비전을 사오셔가지고 예, 설치를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봤더니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요. 막 다른 게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방과 후에 집에 오면은 텔레비전이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해요. 그러면은 6시부터 밤 12시까지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 저기 딱 하면서 모든 방송이 끝이 나는 그때까지 눈 하나 안 돌리고 열심히 봐요. 얼마나 재밌는지. 연속극은 매주 재밌고 날마다 하는 1일 연속극 너무 재밌고 여러 가지 뭐 재미난 거 얼마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열심히 봤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는 중학교를 시험을 쳐서 들어가야 돼요. 굉장히 입시 경쟁이 치열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쳐서 시험에서 떨어지면 중학교에 입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중학교 가기 위해서는 정말 잠 안 자고 공부를 하는데 저는 잠 안 자고 텔레비를 봤으니까 이제 걱정이죠. 야, 내가 지금 중학교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시험 치는 날 시험을 쳤어요. 그런데 이제 걱정이 되죠. 딴 사람들 얼마나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하루에 몇 시간 자고 공부한다 그러고 뭐 무슨 문제집을 뭘 풀었다 그러고 뭐
굉장했어요. 우리 그때 이제 중학교 한 반에 60명이 들은 반이 12반인 720명을 이제 모집을 하는데 경쟁률이 막 몇 대 몇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는 막 떨어졌다 생각을 하고 이제 마음을 푹 놓고 있는데 발표가 났어요. 그 720명 중에 제가 10등 안에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니까 내가 머리가 남다르네.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냥 안 한 게 아니라 열심히 텔레비전만 봤는데 텔레비전 연속극은 다 외워도 교과서에 뭐 있는지 난 잘 모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험 치니까 문제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빨리 이해하는 능력이 있고 한 번 본 것은 절대로 안 잊어버리는 집에 가서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공부를 안 해도 시험 칠 때 기억이 난 그런 머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학교를 다니면서 얼마나 제가 목을 세웠겠어요. 나 공부 잘하는 사람이야. 그걸 반장하고 막 이러니까 선생님들도 와서 막 이제 이렇게 지켜주잖아요. 공부를 잘하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굉장히 하늘 높은지 모르고 이렇게 우월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살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아프니까 사람이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들이 아프니까 그때 깨닫게 된 것이 야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구나.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구나. 를 느끼게 돼요. 그때 이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니까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하찮은 피조물인지 주님께서 생명 그거 하나 딱 걷어가고자 하면은 일도 아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정말 정말 깨닫게 되었고 주님 제가 부족한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하찮고 티끌가도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돌아보면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잘난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그 자랑하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어요. 우리 중국에 집 하나 사놓으면 아 그래 딴 사람 집 못 사서 좀 애 태우면은 그 마음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 나는 걱정 없어 뭐 이제 집 있는데 뭐 나 이제 돈 좀 쓸만해 나도 모르게 말이 툭 튀어나오죠. 그 말을 하면은 집 사지 못한 사람 얼마나 상처를 받는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뭐 조금이라도 잘하는 거 있으면 그걸 나도 모르게 드러내서 그걸 뭔가 부각시키고 싶어하고 조금이라도 나를 빛나게 하고 싶어하고 나를 과대포장해서 내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가를 늘 우리는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열등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 스스로는. 저도 그랬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셋째 딸로 태어나가지고 우리 집에서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던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다가 뭐 나는 잘못 태어났구나. 내가 필요 없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데 학교를 갔더니 공부를 잘하니까 다들 인정해주니까 그때부터 내 이거 필요 없는 존재고 나는 환영하지 않는 존재라는 그런 거를 감추기 위해서 내가 조금 잘하는 걸 가지고 자랑하고 먹이고 기한 죽으려고 애를 쓰고 혹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봐서 스스로 나한테 있는 조그만 욕을 가지고 나를 아주 견고한 성을 쌓아가지고 벽을 쌓고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나의 모습이고 또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무엇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습니까? 자, 예수 앞에 왔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은 우리는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거 부족합니다. 저거 부족합니다. 나는 이런저런 티끌가도 같은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죄인을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났기에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신기한 것은 그놈의 교만이 물러가질 않아요. 늘 속에서 그냥 꿈틀꿈틀꿈틀 교구 모임 하면서도 쑥 올라오고 친척들 만나면 쑥 올라오고 예 절대로 내가 지고 싶은 생각이 없어가지고 포장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열등감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부족한 게 들키면 자기 존재감이 없어지는 줄 알아요. 자,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게 죽기보다 싫은 사람 있습니까? 나는 정말 그 말 못해 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는 자는 주님 앞에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이 부족합니다. 저것이 부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우리가 그런 고백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또 이 마음 문이 닫혀버려가지고 교만함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할수록 어떤 교만이 들어가는 겁니까? 영적 교만이 들어가요. 그놈의 교만이 옷을 바꿔요. 영적으로 우월함을 과시하고 싶어요. 나 성경 이렇게 읽었어. 나 공부 이렇게 했어. 나 사역반 졸업했어. 당신은 평신도잖아. 나는 중국에서 한국 선교사가 와서 이런저런 공부하면서 이런 거 다 알아. 그러니까 나 우리 뭐 한중사랑교회에서 제자훈련 할 필요 없잖아. 알면은 얼마나 안다고 그걸 또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영적 교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역장이라고 뿅뿅 올라가는 어깨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교구장이 무슨 계급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이런 직분을 받은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오늘도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의롭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부족한 죄인을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 세상 관점과 다르게 사역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여러분들 집중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또한 사람들은 바리새인은 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어요? 십일조하고 금식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형식적으로 해요. 이 내면에 주님을 진심으로 만났다면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메시아라는 걸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진심으로 주님과 교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형식도 중요하죠.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중요하죠. 참 중요한데 형식에만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형식보다는 그 사람의 내면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면을 보시는 우리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께 질문해요. 너희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금식을 해야 훌륭한 성도인데, 훌륭한 신앙인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금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로 3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내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금식을 했고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신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할 필요가 없죠. 언제 금식을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그때 울고 금식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6절로 39절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새옷을 찢어서 헌옷에 붙이는 자가 없죠. 새옷은 어째요? 낡은 것을 버리고 새옷을 입어야 되죠. 근데 여기에서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다 그래요. 만약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양가죽, 소가죽으로 해가지고 이제 포도주 부대를 만들잖아요. 낡은 부대는 이게 오래되어가지고 가죽이 뻣뻣해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포도주는 이렇게 있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발효되죠. 발효되면 팽창하잖아요. 부글부글 끓으면서 팽창하면 낡은 가죽은 어떻게 해요? 찢어져요. 근데 새 가죽은 같이 팽창하고 늘어나죠.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옛날 오래된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안 돼요. 그 포도주를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장로들의 그 시대의 유전에 담을 수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자체를 이전의 관습적인데 예수님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도래된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새 부대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고 예언되어진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새로운 것은 낡은 사고 방식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 새로운 신분이 된 거죠. 그러므로 새로운 신분이 된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 아래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지가 잘났다 하면 사람들이 막 잘난지 알아요. 그리고 자기 잘난 맛에 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내가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 아래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돈만 있으면 잘 되고 돈만 있으면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가치관을 이제는 내려놓고 생명 되시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제일 귀한 분이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 자, 바리새인은요 죄인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는가 평가했어요. 아, 저 죄인들하고 우리 나는 같이 할 수 없어. 나는 달라. 나는 월한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죄인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밀쳐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죄인들을 찾아가셨죠. 이것을 우리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 우리 동포 남자들 다 술 드시더라고요. 술 먹는 우리 남편을 우리는 평가하고 판단하죠. 저 그냥 이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요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세상에서도 비천한 죄인들을 찾아가셨어. 그 자리에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들어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 그래서 우리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겠지만. 여러분들
알코올 중독이 된 남편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 계시면 너무 힘들겠지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렇게 술 아니면 못 사는지, 당신 어디가 힘들어요? 어디가 아파요?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가시고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족 중에 내놓은 사람 있습니까? 안 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손가락질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죄인된, 버려진 그런 우리 동포들을, 우리 가족들을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감하며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특별하게 다르게 사셨어요. 세상과 다르게 사시고 세상과 다르게 사역하시고 세상과 다르게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새 부대에 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이젠 내가 왕으로 살든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왕 대신 주님의 말씀을 곱게 곱게 간직하고 그 말씀이면 모든 것을 버려놓고 따르는 마태처럼 오직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주님이 하라 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방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찾아가고 안아가며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끝까지 만방에 전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